자, 오늘은 이름만 들으면 약간 한식 같기도 한데요. 우리 중국식 밥 반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먼저 새우 두부찜.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두부를 이렇게 판두부를 사용하는데 이거 판두부뿐 아니라 연두부를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연두부는 약간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서 네. 판두부를 제가 오늘 사용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두부를 이제 적당한 크기로 먼저 네. 전화를 좀 드릴까요? 그냥 하실까요? 네, 이쪽. 네. 이렇게 해서 크기는 이제 자기가 일정한 크기로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름에 저 한번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데치게 되면 이물질 제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속까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서 네. 제가 여기다 물을 지금 끓일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네. 셰프님, 근데 그 중국 이제 가정식 집에서 먹는 밥 반찬들이 한국이랑 좀 많이 비슷한가요? 예, 어쨌든 간에 밥 반찬이다 보니까 밥하고 드실 때는 그래도 좀 그 밥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것들을 반찬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아. 좀 비슷하기도 하면서 좀 틀리기도 합니다. 아. 새우를 으깨주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완전히 으깨버리면 좀 씹을 때 탱글탱글한 그런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적당히 곱게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살짝 이렇게 하고 나서 조금씩 칼로 다질 거예요. 만약에 기계로 이제 저기 믹서나 뭐 그런 걸 하게 되면 네. 적당히 곱게라는 표현으로 해갖고 그렇게 다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당히 곱게. 네, 왜냐면 너무 잘게 다지게 되면 새우 특유의 그 식감이라고 하는 탱글탱글한 그런 맛을 없어지죠. 네, 그래서 네. 그 정도까지 감안을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담아 넣어주시고. 여기는 그게 그건 뭔가요? 이거 이제 물밤이라는 건데요. 물밤. 워터 체스넛.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진 거에 넣게 되면 사각사각 씹히는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자잘하게 이렇게 썰면서 다질 거예요. 보통 그냥도 음식을 할 때 이렇게 먹게 되는데 네. 넣어갖고 했는데 좀 특별한 맛이 잘 어울리지 않아가지고 그냥 다지는 거에 넣게 되면 되게 좋습니다. 향이 그래도 올라오네요. 아, 향이 나오나요? 네. 자, 일단 이 상태에서 물이 끓고 있으니까 아까 썰어놓은 두부를 먼저 집어넣고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 끓고. 그럼 저 두부는 뜨거운 물에 데칠 때 몇 분 정도 데쳐주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끓을 때 집어넣고 네. 끓은 물이 가라앉았다가 다시 끓게 되면 그때 금방 건져주시면 돼요. 그래서 뚜껑을 닫아놨기 때문에 금방 데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셰프님께서 물밤이라고 해서 집에 밤 있으신 분들 물 먹여가지고 그거랑은 전혀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물 끓는데 집어넣는데 또 끓으니까 이걸 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정말 한 30초? 그쵸? 네, 그렇죠. 끓을 때 집어넣었다가 또 끓을 때 건지는 거라서요. 금방입니다. 아, 그동안 우리 셰프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뭐 항상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바쁘시죠, 늘? 네. 생각보다 많이 안 바쁘신 것 같은데요? 바쁜 건 사실 지금이 좀 바쁜 상태가 돼가지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예. 이제 좀 접 나가고 파낼 예정인데요. 네. 파기 전에 여기다 밑간을 좀 할 예정인데요. 밑간을요? 소금 살짝. 그다음에 요리술. 요리술. 한 스푼 정도 네. 넣어주시고요. 요리술. 그다음에 후추. 네. 후추. 배고추를 넣네요, 그렇죠? 예. 네. 검정은 색, 향이 좀 강해서요. 예. 네. 좀 덜 넣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생강을 조금만 넣도록 할게요. 생강 즙으로 넣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생강 다진 걸 넣게 되면 또 씹히는 맛이 아 맞아요. 입에 걸리니까. 네. 그다음에 파도 좀 파. 미리 다져놓은 거 잘게 파. 쓰는 건데요. 다 넣게 되면 너무 많으니까 네. 거기에 비례해갖고 넣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쪽에다 놓고 네. 두부를 이제 건져내가지고 눌러서 새우를 넣을 수 있는 곳을 만들면 됩니다. 아. 사실 이거는 좀 정성이 더 들어가는 거고요. 아. 지금은 이제 그냥 판두부, 일반 두부로 사용해서 하는데요. 이거를 사실 으깨가지고 튀겨서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게 원래 그 정통인가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서 좀 약간 요즘에 창작 같은 것도 많이 하니까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전분을 위에다 조금씩 뿌릴 거예요. 전분을 묻히는 이유는 새우 소를 넣게 되면 떨어지지 말고 떨어져 나가지 않고 풀 역할을 하는 거죠.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와, 굉장히 푸짐하게 올리는데요. 어차피 누가 드실 거죠? 제가 먹을 거죠. 그렇죠. 그래서 푸짐하게 네. 준비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 야, 이거 정말 새우와 두부 단백질을 정말 그 깔끔하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소스도 잘 어울리고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찜은 이제 곧장 끝나는 거죠. 네. 소스하고 청경채를 좀 채소를 좀 넣어갖고 할 거라서요. 이때는 이렇게 담아서 찌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불로 이동해 보시죠. 네. 덩어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6분 정도, 7분 정도 그 사이로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서 이제 뚜껑을 덮어주시고 불은 최고 센 상태로 틀어놨고요. 그다음에 여기 물을 올려놨는데 일단 소금 좀 넣어주시고 여기 후춧가루 좀 넣도록 합니다. 네. 이제 끓 때쯤에 청경채하고 얘네들을 넣을 건데요. 참기름. 참기름, 기름, 참기름. 아, 참기름이 먼저 들어가나요? 네, 윤기 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제 제가 그때 소스를 만들 때는 제일 끝에 들어갑니다. 네. 자, 물이 이제 어느 정도 끓기 시작하려 하니까요. 윤기를 내주기 위해서 네, 이 친구들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참기름의 향이 청경채 또 잘 배이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중요리는 어쨌든간에 윤기라는 그 개념을 좀 놓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항상 그거를. 맞아요. 음식 만들 때 제 그때 참기름이나 파기름이나 고추기름 이런 걸 빙빙 둘러가지고요. 기름하고 잘 어울리게 만드는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 일단 살짝만 끓으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꽃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장식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중식에서는 센 거를 잘 안 올리더라고요. 거기다 익히는 걸 많이 해서. 그래서 이 친구들을. 건져서. 예. 저기 있으니까. 네. 예. 수분을 좀 빼주시고 자 이걸 건져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소스를 만들게 빼볼게요. 네. 소스 아 이 소스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기에다가 굴소스 아 좋죠. 자 굴소스 들어가고요. 그래서 굴소스를 넣으실 때는 색깔이 약간 연한 커피 같은 색깔 있죠. 네. 이런 거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역시 후춧가루 좀 넣어주시고 네. 이렇게 끓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조금씩 한 스푼씩 넣고 삥 불러서 빨리 젖어 주시고요. 셰프님 이 전분이라는 건 늘 우리가 요리하다가 마지막에 농도를 잡아줄 때 거의 마지막에 넣잖아요. 네. 이걸 먼저 들어가네요. 아니요 지금은 이제 마무리 다니까요. 아 벌써 마무리예요? 네. 이제 이거 거의 7분 다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소스는 다 된 거고요. 뭐 참기름 있는 대로 좀 더 넣어주시고 어쨌든 윤기 나는 역할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불을 꺼주도록 완성 접시를 준비해서 이제 담도록 네, 준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참기름채를 네. 동그랗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8개로 또 중국 음식은 팔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팔 좋아하죠. 그래서 8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가운데로 놓고 장식을 할 예정이고요. 두부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머나, 색깔이 이제 두부랑 새우랑 좀 비슷해졌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자.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진짜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참 좋아하실 것 같고 어르신들도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새우 다지는 게 좀 저기하고요. 아까 워터 채소나 그런 거 구하는 게 좀 약간 네. 저기 할 수 있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만들어 놓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살짝 벌려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스를 위에 부어주나요? 네, 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전체를 다 이렇게 묻을 수 있게. 네. 손님 오셨을 때 이거 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약간 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진짜 있어 보여요. 청경채 쪽에도 묻히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가성비가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원가는 뭐 사실 얼마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네. 가치는 그냥 조금씩만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좀 약간 느끼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했었을 때는 파채가 이제 파채가. 우리 한국 사람 입맛에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셰프님 아니면 이 청경채 안에다가 꽃 모양이잖아요. 네. 파채 안에 담는 것도 아주 괜찮을 것 같은데요. 청경채 안에, 네. 청경채 안에다가 여기다가. 아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셰프가 자기 스타일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긴 해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새우 두부찜이 완성되었습니다. 순하고 담백하게 쳐서 부드럽고 깔끔한 새우 두부찜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어서 새송이 돼지고기 볶음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송이를 먼저 적당한 크기로 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새송이는 이제 적당한 크기로 한 입에 먹기 좋은 정도 크기가 제일 좋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썹니다. 그래서 그냥 썰어도 되는데 약간 뒤쪽에서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버섯 칼질할 때 그 느낌이 너무 부드러워서 좋더라고요. 네, 그렇게. 네. 썰기가 좋아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고기도 네, 이제 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돼지고기를 사용하는데 돼지고기 안심을 좀 제가 좋아하는 편이라서 안심,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결 반대로 썰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고기를 씹었을 때 입에 걸리는 게 없죠? 네, 부드럽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안심은 부드러워서 음식 만들어 놓으면 좀 쉽습니다. 그럼 따로 뭐 이 고기에 밑간 같은 건 하지 않나요? 이따가 할 때 그냥 제일 왜냐면 밑간을 하게 되면 좀 복잡해지더라고. 어떤 복잡하면 이걸 저 미리 한번 기름에 튀기듯이 익히거든요. 아. 근데 그런 과정 없이 집에서 하는 거니까 네. 그냥 그 상태로 이따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청경채도 넣을 건데 하나씩 다 따가지고 비슷한 굵기로 썰도록 하겠습니다. 썰고 밑둥 부분 잘라주시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데쳐서 쓸 거고요. 대파도 한 절반 잘라가지고 점여주시고 또 한 번 더 잘라주시고 이따 볶음할 때 이제 이거를 제일 먼저 파 향을 내기 위해서 쓸 건데요. 네. 셰프님 이렇게 되면 재료 준비 손질이 다 끝난 거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서 이제 할 예 볶기만 네.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불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소스. 네. 이게 보시게 되면 여기 불이 끓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친구들을 집어넣고 데칠 거예요. 청경채랑 네. 버섯을. 네. 데치면은 이 채소에 들어가는 이 재료에 들어가 있는 수분들을 다 제거를 시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채소 넣고 한번 또 살짝 끌어오를 때 꺼내주면 괜찮나요? 네, 그 정도. 근데 너무 오래 데치게 되면 색깔이 또 금방 변해버리니까요. 네. 물 끓을 때 집어넣다가 한 10초, 20초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로 해갖고 거기다 받칠게요. 네. 오케이. 받쳐놓고 이제 볶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팬에다 기름을 넣고 고기를 먼저 넣어요. 아, 고기가 먼저 들어가요? 네, 고기를 먼저 넣어서 이렇게 볶으셔도 돼요. 제일 이제 집에서 따라서 하실 경우는 이 방법이 제일 쉽더라고요. 향신채가 먼저 안 들어가고 고기가 먼저 들어가요? 얘를 넣고 익히면서 얘를 두 번째로 넣을 거예요. 파, 마늘. 네, 이것도 이제 신식인데 신식은 아니지만 제가 즐겨 쓰는 방법이라서 제일 쉬운 방법이고요. 아, 신식이라는 표현 오랜만에 듣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름이 조금 뜨거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겉면이 익게 되면은 그냥 밑간이 안 돼 있으니까 일단 그렇죠. 간장을 좀 붓습니다. 간장이 얘네들이 밑간이 되는 거고요. 네. 살짝 겉면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익기 시작을 하면은 네. 간장을 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 친구도 위에다가 간장을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 어차피 이따 굴소스로 간을 할 건데요. 네. 얘네들이 고기들의 밑간을 만들어 주는 거라서요. 이제 겉면이 살짝 익게쯤 익을 때쯤 되면은 아까 파 마늘 생강 쓸어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향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겉면이 익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해주시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파 마늘 생강을 또 넣어주세요.
이제 파마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네, 그 향이 날 때까지 볶아주세요. 어, 돼지고기 어떤 자칫 날 수 있는 뭐 잡내까지 잡아주겠네요. 네네. 제가 살짝 폭향이라고 그래갖고 기름에 수비리들 한번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향을 좀 더 내주시고요. 이 상태에다가 물을 좀 넣을 건데요. 네. 이 고기하고 이 친구들의 청경채와 버섯이 살짝만 하면 살짝, 돼요. 살짝. 예. 이렇게 하셔갖고 이 친구들도 다 넣어주시고요. 살짝 코팅 시킬 정도만 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굴소스 네.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는데 고춧가루 좀 넣어주시고요. 이 굴소스는 농도에 따라서 그리고 뭐 자기 취향에 따라서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되죠? 네, 중간에 간을 한번 봐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네.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돼도 질거든요. 그래서 네. 그다음에 끓고 있으면 네. 전분을 넣어주시는데 이 전분은 이 안에 있는 기름하고 수분하고를 융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끓을 때 전분물을 넣어주시고 이거 진짜 밥반찬이네요. 네, 이거는 뭐 덮밥식으로도 되게 네. 좋습니다. 그 완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참기름 또 참기름은 항상 요리 만들 때 제가 말씀드리지만 윤기나게 삥 둘러주세요. 삥, 어. 꼭 삥짜리가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아, 삥 둘러주셔야 되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면서 불은 꺼주시고 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런하게 중국 음식은 약간 어떤 거는 펑퍼짐하게 하고요. 어떤 거는 좀 높게 싸는 그런 것들이라서 셰프님 여기에다가 집에 있는 뭐 해산물 같은 거 있으면 같이 넣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 이제 해는 방법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고기하고 버섯. 근데 이제 다른 부재료가 있으면 그런 거 넣으셔도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새송이 돼지고기 볶음도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 가정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새우두부찜과 새송이 돼지고기 볶음이었는데요. 자, 그럼 먼저 새우두부찜부터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그냥 하나 집어서 먹으면 되나요? 네네. 자, 청경채도 하나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청경채도 이렇게 들어가고. 자. 이 두부랑 새우 자체가 뭐 다른 뭐 양념이나 간을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본연의 식재료의 맛을 좀 느끼면서 속이 더 편안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만들어주신 이 소스가 강하지 않습니다. 네네. 오히려 더 은은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담백하다는 말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정말 담백해요. 그리고 아까 그 워터 체스넛, 그 물밤이라고 하잖아요. 네. 다 먹은 다음에 그 마지막에 그 아삭아삭 남는 식감이 약간 사과를 먹고 있나? 그 정도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여운이 좋죠. 여운이 좋네요, 정말로요. 자, 그럼 이어서 새송이 돼지고기 볶음도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고기랑 버섯이랑 청경채도 같이 이렇게 해서 자, 고기, 청경채, 버섯, 대파. 저도 침이 꾹꾹 넘어가는데 저 우리가 어디선가 한 번쯤은 맛봤을 그런 느낌의 지금 새송이 돼지고기 볶음인데 이 고기 식감 못지않은 이 새송이 버섯 식감도 참 좋은 것 같고요. 둘 다 잘 궁합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 청경채랑 이 마늘이 약간 이 두 개만 먹으면 조금 지루해질 수 있는 식감들을 아삭아삭과 마늘의 향으로써 조금 더 맛있게 만들어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요 반찬만 있으면 여러분들 오늘 두 가지의 이 요리는 속이 흔히 말해 우리가 얘기하듯이 부대끼지가 않습니다. 네. 속이 편안하고 또 한 끼 드셨을 때 뭔가 제대로 먹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요리를 또 만들어봤는데요. 셰프님 내일도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티켓 전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